현역 육군 장교가 석 달만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400억 원에 달하는 금융 사기극을 벌여왔습니다. 창군일의 최고 금액 400억 사기 사건. 안녕하십니까, 캡틴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2008년에 적발된 군내 최고의 사기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박모 중위와 동기생들로 구성된 총 3명이 주도해 400억 규모의 금융사기를 친 창군일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군내의 주식 투자가 금지되고 사관학교에선 주식을 하는 것이 폐교 심의에 오를 만큼 심각해진 사건입니다. 박모 중위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06년 육군소위로 임관했습니다. 07년 당시 사채를 끌어들여 5천만 원을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맞봤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박중희는 07년 3월부터 원금 보장 3개월 내 50% 이상 확정 수익을 내세워 주위에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박중희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었는데 1천만 원을 맡긴 사람에게 다음 달에 200만 원을 돌려주고 곧 3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설득했고, 원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자를 받았다는 기쁨에 주변에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중간에 원금을 돌려준 경우도 있어 점점 주변에 신뢰도가 쌓여갑니다. 박중희는 투자하겠다는 군인들을 만날 때에는 당시 5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를 끌고 고급 룸사롱에서 투자자를 만나 술을 사주고 유흥을 즐기면서 마치 주식 투자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심지어 본인이 전역하고 바로 증권사 펀드매니저로 영입이 확정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기. 수익을 돌려준 것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입니다. 점점 금액이 커지고 본인에게 1억을 맡긴 사람에게 월 이자 수익이라며 몇백만 원을 쥐어준다면 그 사람은 이자가 들어온 줄 알고 가만히 있거나 혹은 그 돈까지 불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간 알선책을 만들어 그들에게 10%의 알선 금액과 외제차를 지급하는 등 피라미드식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박모 중위가 이렇게 사기친 금액의 규모는 400억. 집계된 피해자만 750명. 대한민국 역사상 군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금융사건이었습니다. 이 돈에는 기무와 헌병, 그리고 민간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투자했고, 심지어 장군들도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선 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진급도 해야 하고 부대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피해자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국 박중희와 그 일당들은 덜미를 잡혀 400억 대형 사기가 들통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박중희와 그 일당들은 400억 가운데 143억 원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고 177억은 다단계 금융회사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려먹었습니다. 또한 40억 원은 유흥비와 개인 사치돈으로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당시 안타까운 것은 주된 피해층이 부사관 및 위관급 장교로 5천만 원 이상의 피해자가 200명 이상이 되는 등 피해 범위가 너무 커 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군내 금전거래는 징계할 만큼 엄하게 다루고 초급 간부들의 검소한 생활은 더욱더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어둡고 투자의 개념을 잘 모르는 순진한 군인들을 상대로 벌인 400억 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이 사건을 비관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경계하고 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중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그 다음에 09년 지난해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된 군 장교가 수감 중인 교도소 안으로 휴대폰과 노트북을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를 이용해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했습니다.